결정하는 시간 텍사스 라이브. 아,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아주 수액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수액으로 맞는 것 같아요. 수액이 막 수액이 넘쳐요. 아, 수액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괜히 약간 흔드는 데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탑 티어를 찍은 힙합 솔로 아티스트 세 분입니다. AB6IX 박우진, 허성현, 빅라치 세 분 모셨습니다. 왔어, 왔어. 자, 한 분 한 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순으로 가겠습니다. 난감. 네, 솔로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블 싱글 내면서 다시 돌아온 허성현입니다. 허성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 빅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우진 군은 AB6IX 멤버들하고 작년 5월에 오고 나서 이제 혼자는 처음이죠. 네, 완전 처음입니다. 예, 어때요? 느낌이? 컬투진 늘 같이 오다가. 맞아요. 근데 약간 사실 막 엄청 긴장되고 좀 떨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곳이니까 그냥 편하게. 네, 근데 약간의 좀 빈자리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요. 약간, 네. 좋아요. 솔로 아티스트로도 오늘 뭐 아침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네. 빅나트는 2020년에 하이어 뮤직 친구들하고 다 같이 왔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엄청 떼거지로 왔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와. 막 다 가리고 왔었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그때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었어. 얼마나 가렸어? 마스크 쓰고 여기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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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그래갖고. 영광입니다. 또 혼자 이렇게 나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노래 워낙에 좋으니까 빅나티 노래가. 자, 허성현 씨만 오늘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컬투쇼 소감이 어떠세요? 생방송을 제가 진짜 못해가지고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 그냥 긴장이 돼서? 네. 왜요?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생방송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피하고 싶다고도 했고. 네. 생방송을 안 나가고 싶어 뭐 이렇게? 네. SNS나 이런 데서 약간 라이브 방송 그런 거 한 적은 있긴 있죠? 네. 있어요. 그래요. 약간 팬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오빠 생방송 나가지 마세요. 약간 말할 때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랩은 그렇게 잘하면서? 네. 그렇구나. 긴장한 것 같아. 두 분은 좀 워낙에 좀 친분이 있나요? 허성현 씨하고 빅나리? 네, 저희는 이제 힙합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마주쳤었고 곡도 같이 한 적도 있고. 네, 친분이 있죠. 근데 형이 이렇게 긴장한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형 무대 할 때보다 더 떠시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여유 있어요 지금 빅나티는. 아, 저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성현 씨 피부색부터 지금 그러니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진짜로 뜨거워요. 원래 수줍음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까? 네. 나도 좀 가리고. 네,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네. 그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앉혔어요. 좀 사람 많이 만나고 가라고. 어쩐지. 우리 쪽으로 더 안쪽으로. 아니, 그렇게 공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무대 올라가면 또 안 그렇지. 멘트 할 때만 좀 그렇고요. 딱 빨리 그래서 노래 빨리 하고 나가서 음악을 하는 거는 딱 그냥 내 것만 하면 되는데. 네, 네. 멘트도 랩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써놓고 아예 딱 해가지고. 자, 문자들 와 있는지 한번 소개할까요? 이주연님이 박우진 애기티 벗고 남자가 되었네요. 이렇게 왔어요. 원래 그 ABC 멤버 중에서 가장 그 상남자 스타일이었는데 박우진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그래도 또 옛날부터 지켜와 주신 분들께서는 또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네. 별명이 아직도 어리긴 한데. 별명이 참새. 네, 별명이 참새. 왜 참새 뭐예요? 참새는 제가 가장 처음에 생긴 별명인데요. 왜 참새지? 여러 의미가 많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참새 부리처럼 입을 이렇게 내미는 버릇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많아가지고 좀 짹짹거린다. 네. 그런 의미랑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귀엽다 참새는. 귀엽다. 넌 아기새잖아요. 그러네. 나 아기 종달새. 아기 종달새. 별명이 아기 종달새예요. 근데 의미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참새 그럼 저는 나는 아기 종달새 뭐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고. 네가 아기면은 네 부모는 얼마란 거예요? 와, 박진 씨, 빅나티 씨 처음 뵙는데
모자 올이 많이 나갔네요.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뭐예요, 진짜? 많이 나갔네요. 아니요, 저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모자? 아끼는 모자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나갔는데. 아, 그 진짜 나간 거예요? 네. 왜 참새들한테 좀 뜯긴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주시고 남자가 되었는데. 네. 저희 좀 저 우리 쇼다운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예. 예. 아. 놀아줘야 돼 많이. 백수들이 많아갖고. 예. 지금 이 질문도 괜찮은 질문이었어요. 예. 다음 보세요. 4463님. 허성현님 눈 밑에 뭐 묻었어요? 닦으세요. 이게 안 닦여가지고. 안 닦여갖고요. 예예. 안 닦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페이스타투, 페이스타투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아, 이 장미꽃인데. 아, 조그만 장미구나. 네. 장미꽃 타투가 좀 많아서. 네. 장미를 워낙에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왜? 예전부터 장미 타투가 많았어요. 5월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5월이 장미예요? 5월에 장미 축제. 장미 축제가 5월에 있잖아요. 아, 그런구나. 그런 건 전혀 아니시고. 아유, 뭘 여러 개 하셨네요. 야, 이걸 봐. 와, 안 아파요? 여기 눈 이런 거 할 때 여기다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어요. 아, 여기 빨리 끝나가지고. 네. 빨리니까? 네. 그래서 작게 한 거야. 빨리 끝나라고. 아, 하기는 해야겠는데. 세게 하면 아프고. 살짝만. 맞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세 분 다 이제 신곡을 이제 우리 보여드려 이제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빅나티 씨 신곡이 오늘 6시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히 어떻게 좀 오늘 미리 들려드려야죠. 야! 공개보다 먼저 선공개야. 와. 제목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허. 맞습니다. 와, 피처링을 악뮤의 이수연 씨께서. 맞습니다. 오. 원래 참 알고 지냈어요, 잘? 아니, 전혀 모르고요. 아직 뵌 적도 없어요, 실제로. 아, 그래 작업을 같이 했는데 같이 안 했구나. 아. 인터넷으로. 아. 왜? 보낸 거구나,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주고받고 한 거구나. 녹음한 거 바로 보내주고. 맞습니다. 오. 직접 홍보 좀 해주시죠, 어떤 곡인지. 네. 이제 이 노래는. 오늘 나온 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말 그대로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고 라디오에서 처음 불러요. 그러니까 선공개 처음이죠. 네, 완전. 지금. 네, 아 당연하군요. 네. 공개가 안 됐으니까. 네네네. 무섭게 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보다 바로 뭐 불러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와 바로 들어요 라이브로. 그래서 암만 떠들어도 한번 듣는 것만 못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역시 들어보고 다 얘기를 나눠요, 나눠요, 저희가. 예, 예. 예, 이게 백문이 불여 일청. 예, 이게 직접 자작곡 노래인 건가요? 자작극이군요. 자작극. 자작극은 자작곡. 예, 맞다고 합니다. 예. 야. 아, 빅나리가 직접 만든 노래. 그렇죠. 우리 피처링 이수연, 악뮤의 수연 양이. 직접 해준 곡입니다. 만난 적은 없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안 만나고 얼굴도 안 보고 만든 노래. 자, 준비되셨나요? 네. 선공개. 오, 6시에 나오는 건데 지금 먼저 공개하는 거. 와. 오케이, 바로 박수 주세요.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추억이라 밀었던 것들은 오래 썩는 기억일 뿐 기억이라 밀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곳에서 숨 쉬는 불행들의 연료일 뿐 불행이라 밀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상처라 밀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살이라 밀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죽일 뿐 그 살 가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라 밀었을 뿐 길 잃었다 싫었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싫었다 꿈추렸던 사랑 따위에 비웠다 지웠다 고작 너란 사람에 쉬웠다 박수
그때쯤에 넌 왜 불행에 불을 붙이는 듯 상처라고 믿었었는데 넌 왜 살살이 날 용기를 주는데 미련이라 믿을 때쯤에 넌 왜 불안 나를 부추기는 듯 어제 상처라고 믿었었는데 넌 왜 오늘의 끝에 나를 밀어내는데 길 잃었다 싫었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싫었다 웃었다 꿈죽였다 사랑 따위에 비웠다 쉬웠다 고작 너란 사람에 쉬웠다 감사합니다. 와 좋다. 목소리 톤이 참 오묘하지요. 예. 우와. 민나티의 음성을 참 좋아합니다. 와. 아 좋네요 노래. 아, 나 처음 봤는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이 부르는 모습이나 이게 하는 게 되게 사람이 되게 매력이 엄청 되게 매력적이네. 진짜요? 네. 아기 새가 반항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노래 너무 침체했는데 문자 게시판에 이걸 보고 좀 살짝 좀 제가 푹 웃었어요. 김은정 씨가 어머 꼴뚜기 왕자님 같아요.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하필 색깔이 또 살색이 그 색깔이야. 그러게요 모자랑. 색깔이. 네. 1108님이 지금 라디오 틀었는데 노래 듣고 깜짝 놀랐네. 노래는 누구신가요? 빅나티입니다. 빅나티입니다. 네, 빅나티. 감사합니다. 예. 오늘 6시 발매하는 곡을 선공개로 특별히 라이브를 해주셨어요. 에이. 문자 하나씩 뭐 읽어주세요. 우리 허승현 씨도. 읽는 건 괜찮죠? 네. 초딩 같은 얼굴에서 저런 애절한 목소리가 나오다니. 김서정님. 예, 보내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빅나티도. 박연주 씨 거. 박연주님께서 첫 소절 듣고 소름 끝났네 라이브도 어쩜 저리 잘 부르나 네. 아유 좋다 어거지 씨도 문자 샤라우트 이서정님 네. 네 이정희님께서 빅나티님 오늘은 엄마템 없나요? 라고 네. 엄마템이라고 우리 어머님이랑 옷장을 네.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약간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오늘은 엄마템 없나요? 이거 실제로 엄마랑 같이 입는 옷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 가디건이 네, 엄마는 이제 체격이 좀 있으시고 저는 약간 마른 편이라 아 그러면 같이 입을 수 있지. 네 엄마한테는 이게 딱 맞는 옷인데 오 아 갑자기 엄마를 네 디스하는 예, 예, 예. 엄마랑 옷장 입으면 다 그냥 힙합 되는 거구나. 와 감사합니다. 엄마는 이번 곡 들어보셨나요? 네 엄마가 웬만하면은 제 노래 듣고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딱 들으시더니 야 이거 좋다. 네 야, 이거 좋다. 약간 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좋네. 누룽지님께서 성현님 허리 펴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허리가 조금 굽어가지고 네 별걸 다 챙겨합니다. 상당히 디테일해요 우리 쇼다는. 예. 야 이번에는 우진 씨, 야 네. 새 앨범 홍보해 봅시다. 와. 네, 제 첫 솔로 앨범이고요. 의미 있어요. 야.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은 탑 티어라는 곡인데요. 와우. 이제 티어라는 말이 이제 게임 용어로도 흔히 알고 계시고 이제 어떤 단계를 뜻하는데 이제 탑 티어를 바라보고 이제 첫 단계를 한번 잘 나아가서 탑 티어까지 가보겠다는. 포부가 있네. 포부 또 자신감이 담긴 그런 곡입니다. 힙합이에요? 힙합 노래? 네, 힙합입니다. 야, 네, 앞으로 탑티어가 되겠다. 네. 될 수 있지 뭐, 되면 되지 뭐.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 네. 누가 작곡하고 또 어떤 분들이 곡작업을 하셨나요? 이제 또 저희 회사에 계신 마이너스 형님께서 네. 같이 도와주시고 또 회사에 계신 작곡가 형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난 곡이 탄생을 했어요. 네.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뮤직비디오에 게임기가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티어라는 말이 들어가서 게임이 뭔가 이제 하니까. 제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어허. 뭔가 그 게임에서 이겨서 약간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는데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게임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와. 와 남자들의 그 로망이잖아 그런 거 갖고 싶은 거 옛날 오락실에 했던 그 큰 거 오락실 아 그거보다 저게 좋은 거예요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네. 거 네 맞아요 들어가 있으면 내가 게임을 왜 하는데 거기서 내가 따라다니거든 이야 거기서 할 수 있거든 거기서 인기도 많고 예. 자 그러면 탑티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예 좋아요 아 퍼포먼스가 있으시면 살짝 좀 흔들어 주시면 예 예예 예, 뭐 가능하시면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있으시면. 안무도 살짝 있으면 오케이 보여주신다고. 예 박우진 씨의 첫 솔로 인생 데뷔곡 예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탑티어. 예 탑티어. 아, 지금 저기 이제 이어폰 꽂았어요 그죠? 준비됐죠? 됐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박수로 정해드립니다. 박수. 탑티어. 풍겨아치 처음부터 벗겨보네 챙기려 급급 이리로 저리로 간보네 킹받는 태도 안 맞는 급급 일자무 겨본 적도 없지 세간 경 믿고 보는 안목신 시쳐 철들어서 야 비켜놓은 야 quick whoa 발버둥 쳐도 침대 속이 불킥 whoa 퍼터택야 흉내낸가 멋대가리 없는 빈깡통들 지내지 않아도 끄덕끄덕 진땡 난 빛과 소금 빛과부 Check my V-Force 속도를 높여 King's Highway 고민을 왜 사서 익숙한 날도 왕처럼 웃고 빛이 나게 baby You can take it away ay, ay, ay. Yeah, yeah, yeah. I'm on top yeah? 머리 투워키에 무릎 발까지다 눈에 Different aura, different joy. I'm not here 'cause I'm a top tier. I'm a top tier. I'm a top tier. 머리 투워키에 무릎 발까지다. Different aura, different joy. Need a doctor. I'm not here 'cause I'm a top tier. I'm a top tier. 방을 굽는 중이야 Can't try that Golden finger Golden mouse My does 희한 보기 칸칠 거의 사이다 세팅 가짜들의 빅다이다 두두 여태껏 신적 없이 성실함이 Natural born So take on 마이크폰 붙은 그 손대 매력 makes me 품위를 지켜뵈를 때 You always 박수 소리 가득 찾지 멋진 avenue Avenue 생각하면 바로 내가 떠올라 도리 없이 두 thumbs up 놀란 독이 눈 한 번 더 내 굿몰링에 다 L.A.U. L.A.U. 속도를 높여 King's Highway 고민을 왜 사서 익숙한 날도 왕처럼 웃고 빛은 내게 baby You can take it away ay, ay, ay. Yeah, yeah, yeah. I'm on top Might do rock it, 물이 밝았어 눈에 닿다 Different aura, different joy Have no tear cause I'm a top tier Top tier. Top, top, top. I'm on top tier. 멋있다. 멋있죠? 와, 진짜 대박이네. 아이돌은 달라요. 어떻게 와. 춤 딱 추니까 또 확 또 확 올라가네. 눈빛이 확 변해 그냥. 와. 빅나티도 춤 좀 추죠? 저요? 개다리 춤 잘 춥니다. 아, 저는 랩하면서 춤추는 게 너무 그 리스펙해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엄청 찰 텐데. 그러니까 멋졌어요 우리 우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성현 씨도 예전에 춤을 좀 췄죠? 아 네 원래 춤으로 나가려고 했었어서. 와 네. 그럼 춤을 되게 잘 추겠네. 과거에 잘 췄었습니다. 네 과거에. 그렇게 과거라고 할 정도 나이가 아니실 텐데. 아 근데 진짜 한 10년 전. 그 정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 형. 그러니까. 살짝. 아, 프리류 댄스. 아, 이런 노래.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춤출 때보다 20kg가 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야, 그럼 얼마나 말랐던 거야? 이 얼마나 말랐던 거야, 지금? 39? 뭐야? 다
같은 나이 키... 말하는 거예요? 뭐 아니, 같은 키에 한 39kg 했었어요. 네. 39라는 사람이 몸무게가 나가요? 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 병원 가야 돼. 태어날 때부터도 그런 적 없었죠? 저는 39는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죠. 엄마가 너 몇 살 때 몇 킬로 했다 이런. 나가 아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의식이 있는 아내잖아. 야, 아, 우리 연호 씨가 우진아 혼자서도 너무 잘한다 하셨네요. 아시는 분이에요? 반말하네요, 연호 씨.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연호 이렇게 와가지고.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하나씩 읽어주세요. 6862 바닥에 기름칠했나요? 와 춤이 미쳤다. 춤이 미쳤다. 아, 진짜 미쳤습니다. 갑자기 그냥 빡. 그냥. 감사합니다. 또 하나. 네, 0918님 박우진님 진짜 잘생겼네요. 랩도 잘하고 너무 멋있어요.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는 중요한 얘기죠.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더. 맞아. 저도 이렇게 느꼈는데 장선영 씨도 같이 느꼈네요. 와 딕션 진짜 대박이네요 하셨는데. 네. 발음이 다 잘 들려. 아 정말요? 네, 네. 딕션입니다. 맞아, 그 얘기 나도 하고 싶었어. 허성현 씨가 들으셨다 어땠어요 랩? 저 너무 좋게 들었어요. 되게 신나게 뭔가 춤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차 보이셔서. 네. 20년 전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생각. 그때는 저도 30, 숨이 안 차긴 30, 했는데. 네. 59인데 지금. 네. 우리 저 한해 이사 한해 씨가 이사됐잖아요. 네 맞아요. 예예. 예. 네. 거기서 맨뮤직에서 네. 이사님은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노래를 먼저 또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를 또 랩하는 거 옛날부터 봐주셨으니까 랩 많이 성장했다고 막 자랑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랩으로 뭘 처음에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연습생 하면서 배워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혼자 하면서 좀 많이 또 노력하고 연습해서 많이 늘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혜 씨는 랩을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럼 한혜가 빨리 늘어야 될 텐데요. 한혜가 늘어야 될 텐데. 한혜가 늘어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자, AB6IX의 박우진 씨 솔로로 첫 번째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우리 허성현 씨, 빅나티와 함께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미진 씨께서 허성현, 빅나티 뮤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성현님은 두드려 맞고 동현님은 욕조에 빠지고 불황자가 되며 이게 스토리가 이렇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는데 파리 로케. 예. 네, 근데 굳이 파리까지 가서 이제 노숙자 컨셉으로 찍었어요. 파리 노숙자? 네, 파리 노숙자로. 파리 노숙자는 뭐가 달라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막 뭐 욕조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면서 고생을 하다 왔는데 6시에 공개되면 많이 봐주시면 그것도 동시에 같이 이제 네네네네. 올라와요? 네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맞습니다. 불황자가 된 겁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성현 씨는 왜 두들기만 했어요? 그 이제 과거에 힘들게 음악하던 저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고 지금의 저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과거에 저를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맞는 연기. 어떤 곡의 뮤직비디오가 그래요? HDYF라는 두 번째 곡. 네, 뮤직비디오인데. 아, 더블 타이틀이에요? 네, HDYF는 뭔가요, 이거 뭐? 이제 How Do You Feel을 이제 이니셜만 따서. 아, 뭐 HDMI 선 뭐 이런 거 전선 아니에요? 네. 네. 아, 죄송해요. 개그 수준 이래 가지고. HDMI 선. 예. HDMI 선. 예. 이게 꽂는 거 이런 거. HDY How Do You Feel이래. 아, How Do You Feel이구나. 아. 네.
뭐 네 느낌이 뭐 어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때야? 이런 거군요. 또 다른 네. 곡은 더블 탈구. 다른 곡은 이제 미드나잇 로우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헤어진 사이에 밤에 연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룰들이 있지만 나 오늘 그 룰을 무시하겠다 이런. 아 그래서 심야법.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런 룰을 어기고 나는 어떻게든 전화를 하고 너를 보고 싶고. 잔이 이거 하려고? 네 맞습니다. 잔이 예. 그 뭐해? 언뜻 들으면 멋있어 보이지만 또 세상 찌질한 건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럼 오늘 어떤 곡으로 라이브를 해주실 거예요, 성희 씨? 오늘은 그래서 찌질한 거 말고 멋있는 걸로 하려고 HDYF 준비했습니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네. 너 느낌 어떠냐? 그럼 무대로 모십니다. 예. Come on. 아 지금 음악 차트 음악 그 어플인 우리 멜땡 급상승 검색어 야. 1위가 빅나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아 감사합니다. 6시에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6시 네. 지금 검색해도 없잖아요. 그렇죠. 2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그 전 거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음이 급해서 사람들이 지금 검색했어요. 자 HDYF How Do You Feel 허성현의 신곡을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Let's go. It's been a long road Like 거릴 때 식판이 엎어질 때 팠던 그때 기억하지 시간이 넘 발라 어느새 집밥이 그리워질 정도 보라지까진 끄떡없어 그녀 가라게 hey. 그러니 쫓긴 것처럼 달렸는데 손엔 채권 일하다 보니 야간 수당 없이 왔네 빛보니 내 여자 역시 직간이 예뻐 그때 어리광이에 내 내 아빠 나이 망치겠어 Hey baby get the out of my bedroom 거기 네가 넌 볼 자리 아녀 hey. 내 안티까지 죄송합니다 On my face, on my chest 이건 너만 몰래 해 이젠 자랑스러워져 제법 제주 엄마의 공부나 해 소리나 듣던 내가 이젠 해줘서 고맙다 힘을 냈어 내 위에 닿은 거 이젠 보여 질투쟁이 빼고 내 곁에 모여 Business boy 커서 이젠 boss Billion don't 바뀌어 million don't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꼽았던 네임 로지 그때 나이 20 한 푼도 없었던 내가 억울해 박은 패기 난 알았다니까 못 알아봤지 다 그래서 보여주고 증명해 We know we make hip hop yeah, 내 앨범이 구리다니 오케이 건네 탓 대신 나고픈 거 절대 못 참어 재편했다니 중지 on you man I don't rap I don't hip hop 니들이 좋아하는 건 이제 hey yeah 딴데 알아보쇼 여긴 취급 안 해 포쇼 스타는 너의 소설 아니 소셜미디어소 나 뼛속 가진 성공 아니 성공 위해서 태어난 노력이 다 했다고 쳐도 너네는 모태나처럼 Man I'm done Yeah I only believe in myself 실력으로 날 못 가겠지 너네 다 발배 난 저기고 넌 거기야 말 있음 say some 내 회사 다른 말론 없게 최고 맨 위에 닿을 거 이젠 보여 질투쟁이 빼고 내 곁에 모여 Business boy 커서 이젠 boss Billion don't 바뀌어 million don't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huh? Yeah huh? How do you feel? Rosie boy, go get the bag, huh? How do you feel, huh? How do you feel, huh? 저는 왜 죄송한지 모르겠고 죄송합니다가 가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부분인 줄 알았죠. 부분이 돼서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야.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외우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야 지금 워낙 긴장해가지고 지금 네. 여기 이런. 네. How do you feel? 네. 어때요? 아 이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브랜드 네임이나 좀 이런 것들 빼야 돼서 원래 신경 쓰다가 네. 아 그래서 그러겠구나 원래 좋았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브랜드 이름들 되게 모인 뭐이 빗똥 뭐 이런 거 들어가나요 약간 비슷한 것들이나 약간의 비속어 뭐가 신경 쓰느라 그렇게 됐구나 네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갔으면... 다시 하자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맞아. 다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찾아 들어갔네 그냥. 어떻게든 그게 대박이다 그게 대박이다 야. 이지용 씨가 이렇게 평소에는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허성현 실수하는 거 귀하다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는 첫 생방송이니까 문자 좀 읽어주세요 빅나티 하나 읽어주세요
0918님께서 대박 아까 의자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그 볼빨간 소년 맞나요? 저 쓰러집니다. 딕션 미쳤다. 와. 감사합니다. 김민술 씨가 왼쪽 주머니에 뭘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 하셨는데 뭐 이게 지갑 들어있는 거 뭐? 안 넣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 네. 어. 운전 지갑이 있네요. 아, 아. 어. 네, 아, 여기 네 뭐가 있어가지고. 거의 메이커네요. 예. 좋은 거 고등이시네. 예, 예, 예. 프라자죠, 프라자. 예, 예. 어, 그렇죠. 자, 또. 6868. 예. 6868님께서 허선혜님 제발 Midnight Love도 불러줘요. 한 소절 살짝 들려주세요. 그래 이거 약간 치질 한번 좀 궁금합니다. 앞부분 좀 들려드리고. 어 좋아요. I'm about to drunk and move on wherever you at. 아마 내일 후에 할 게 뻔하게 몰려 때쯤에 취하겠지 술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 좋아. 톤이 너무 좋아요. 톤이 너무 좋습니다. 야. 확실히 좋다. 자, 0716님 안녕하세요. 양천허 씨 38대 손입니다. 크크크. 허성현 씨 쇼미 1화 때부터 응원했어요. 이번 노래도 흥하길 바라요. 양천허 씨 화이팅. 오, 양천허 씨 화이팅. 몇 대 손이에요 본인은? 오, 저는 일단 몇 대 손인지 몰라서. 나도 몇 대 손인 거 잘 몰라. 알아볼게요. 네. 이거 허 씨도 여러 가지 허 씨가 있는 거야 양천 씨 말고? 네,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양천허 씨여서. 네. 원래 허씨들이 외자들이 많은데 이름이. 네 맞아요. 개그맨 허경환하고는 뭐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네 아직은 연결점을 못 찾았어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랩도 하라를 하고 있는 이렇게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와. 아이고 이거 뭔 사진이야? 와. 야 탑티어 앨범 자켓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우리 박오진 씨의 몸이 많이 화가 나 있네요. 어따 승났네. 아이고 화나 있네 화나 있어요. 평소에 또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하다 안 하다 사실 그렇게 반복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처음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보에 의하면 매니저님이 저거 지금은 없습니다라는 제보를. 아 지금 있죠. 오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거 뭐 확인하기도 애매하고. 와 지금 만져봤는데. 안 돼. 아 그래 만져봤어요? 네 방금. 만져서 확인했대. 아 또 어린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있고. 빅나트가 만져본 걸로 이제. 네. 미안한데 저 죄송합니다. 제 옆에서는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네. 확실히 예. 예. 화나 있는 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예. 지금 유지 아직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빅나티는 운동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두 분은 예 약간 헬스장을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야. 왜 운동을 혐오하나요? 아니요. 조금 뭐랄까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게 생겼어 느낌이. 네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가만히.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랄까 너무 약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 그래서 꾸준한 운동 뭐 건강에 좋으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렇죠. 저도 살면서 헬스장을 한두 번씩 가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샤워장 이용하려고 생겼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기구는 안 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용 안 한 거예요. 예. 3787님 성현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아 중2 되는 사춘기 아들이 빅나티가 롤모델이라네요. 용돈으로 사인 CD도 다 모으고요. 와우. 빅나티 덕분에 사춘기가 좀 수월하게 지나고 있어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이름 좀 꼭 불러주세요. 집돌이 박윤 파이팅이라고요. 집돌이 박윤 항상 행복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화이팅! 야! 아 감사합니다. 집돌이 박윤한테 선물 하나 주시죠. 우리 빅나티. 네. 자 이거 하나 뽑아주세요. 뽑아서 딱. 샤라우트 박윤. 박윤 자 뭔가요? 딱 좋은 선물입니다. 예. 그래. 라면. 라면. 라면 드리겠습니다. 집돌이 라면. 우리 좋았어요. 박윤한테는 라면이죠. 좋았어요. 자 2407님 우리 우지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2407님께서 그거 아세요? 너튜브에 우스저 치면 연관 검색어로 우스저 박우진이 제일 위에 떠요. 우스저 웃 국자 수준으로 유명한 박우진이라고. 이게 뭐죠? 우스저가 뭐예요? 우스저 무슨 뜻이야? 이제 그 웃음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타고난 약간 웃음 유발자?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네. 웃음 전도사. 아 웃음 네, 금수저 뭐 이런 거구나. 웃기는 걸 타고났다. 약간 이렇게. 아 전 사실 약간 개그맨 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저는 그렇게 웃은 적은 없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쪽이구나. 네 봐주시고 약간
웃기다고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아, 궁금한데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나도 아름 전문가들인데 뭘로 웃기는지 궁금해요. 약간 이게 우스저라는 의미가 약간 되게 의도치 않은데 저도 모르게 웃길 때 약간 저희가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케이크를 불자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불어야 되는데 둘 때 제가 그 재채기를 해버려가지고 촛불이 다 꺼져가지고 의도치 않았는데 네. 아하.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깨 쏟는 부분이 그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나 있는 데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안 보고 딱 열고 그냥 딱 부었는데 완전 다 열린 부분으로 깨 폭포가 내리고 약간 이런 게 영상으로 보면서 되게 즐거워해 주시더라고요. 아, 어, 그거는 그저 깨 이런 거는 큰일 나는데 잘못하면 그거 이거 먹 우리 먹수들한테 큰일 나는데 이거 어? 어 돈가스 먹었는데 뭐 계란말이 먹는데 케첩 짜는데 케첩 뚜껑 팍 파져버렸고 그렇지. 야 그런 느낌이죠, 네. 아, 케첩은 괜찮아 근데 많이 해도. 그래 괜찮아. 네. 괜찮아. 다 먹으면 됩니다. 우리 빅나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빅나티 그동안 첫사랑을 주제로 곡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네. 앨범들이 그 감정들을 마지막으로 끌어와서 만든 앨범이라고. 맞습니다. 첫사랑 때면 몇 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 사랑을 했어요.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생겼어. 이성에 네, 대해서 느꼈는데 와. 이게 되게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그렇지. 아직까지도 되게 잘 간직하고 있는 그 감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어떤 감정의 찌꺼기로 만든. 아 찌꺼기? 말이 이상한가요? 어쨌든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제 그 이번 앨범으로 정리를 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다 갈아가지고 아름다운 네. 이야기인가요? 약간 이제 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근데 아니에요. 첫사랑 꽤 길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막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뭔가 모르겠고 되게 오묘한 그런 어쨌든 소중한 감정을 그렇죠. 누구를 뭐 좋아하는 감정이면 네네. 그것도 뭐 사랑일 수 있죠. 너 그 3학년 때 친구를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우와. 동경으로 이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연결된 건 아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곡 요즘에 뭐 아주 너무나 핫한 노래. 아 우리 아들도 플레이리스트에 아마 이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이라고 하자. 네.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o. 예. 이것도 라이브로. 라이브로. 예. 좋다 신난다. 피처링을 또 10cm가 직접 해줬잖아요. 예. 이 노래 중간에 아메리카노 이게 나와요. 예. 10cm랑은 좀 워낙에 친분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10cm 정렬이 형이랑은 친분이 없었는데 작업하다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본 아저씨들 중에 제일 젊은 아저씨. 안 아저씨 제일 젊은 아저씨. 목소리가 잘 어울리더라고 이 노래가. 요 라이브 할 때 10cm 파트는 어떻게 소화하나요? 제가. 오 본인이 다요? 저 뉴 버전이네. 예.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이라고 하자. 샤우트 10cm 배틀에제가 10대 가렸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Yeah. 친구를 과해 술자리 나는 토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를 다 뻔뻔해 사랑할 수 있냐 이제 그만이 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고에서 두 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조금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You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아메리카노 보단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매일 밤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식어버린 널 재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들 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줘. Everybody say run.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온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있어.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Everybody say call to show. Say call to show. Say 허성야. Say 허성야. Say 바구진. Say 바구진. Say big 나리. Say 여섯시.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만일 말이 맞아, 이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아 좋다, 잘한다.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야. 네, 이게 굵은 베이스 목소리 피처링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 언제든.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노래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야. 자, 어머니들 문자가 갑자기 폭주를 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방숙이 역시. 어우 충격적이다. 처음 본 남자의 목소리. 아줌마 듣기만 하다 바로 보는 라디오를 켰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실망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또 박혜숙 씨가 우리 둘째 아들 드라이브 곡이에요. 아이고 하도 들어서 외워버린 아주머니 1인 이렇게. 아, 반가운 거지. 이 노래 주인공이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저도 우리 아들이 하도 들어가고 이 노래를 진짜 접하게 됐어요. 예. 자 하나 네. 읽어주시죠. 네 오인혜님께서 아 이 노래의 주인공이셨구나. 우리 고딩 딸이 얼마나 들어대는지 가사 전부 다 따라 부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아. 감사합니다. 자 허성현 씨가 직접 문자 좀 쭉 읽어주세요. 허성현 씨 문자 몇 개가 맞춤 문자예요. 예. 허성현 그만 웃어. 너가 햇빛인지 하늘의 태양인 햇빛인지 모르겠잖아. 네. 누구예요? 이게 7293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죠?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2804님 허성현 우리 결혼 언제함? 누구예요 이것도? 누가 아는 사람이죠? 제가 아직 결혼이 예정 중에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3182님 성현 오빠 참새 소리 개인기 있어요. 아, 시켜보라고. 참새 소리? 있긴 있는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 오늘 나오네. 영화리 소리. 네, 0642님 허성현 트월킹 잘한다는 소문이. 보여줘, 보여줘, 트월킹, 트월킹. 이거 근거가 해봐 일단. 팬들이 잘한다잖아요. 트월킹 보여줘. 아예 해봐요. 근거가 없는 소문이. 근거가 없으면 여기 모르게 보내줬는데 짧게라도 그냥 못해도 조금만 하는 근거가 줄이라도. 없는지 봐서 확인할게요. 예, 예. 형 아까 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엉덩이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빵둥이 흔들어 제낄 수는 없잖아요. 와 한번 봐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을까? 트월킹을 잘한다는 소문을. 네. 봤을 수도 있죠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박우진 씨가 부산이죠 고향이. 네 고향 부산입니다. 오 자이언츠 시구를 했었네요. 네 시구 작년에 그날 이겼어요? 오. 그날 이겼습니다. 역전승으로. 승리였죠. 네. 승리였죠. 저도 자이언츠 시구를 한 적 있는데 그때 네. 저도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와 야구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보는 것만 좋아해요? 사실 아주 어릴 적에 늘을 야구란? 아니요 그 아버지께서 원래 이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시다가 아버지가 네, 이게 포기하게 되셨는데 그로 인해 저를 좀 야구 선수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네, 못다한 꿈을 뭔가 이제 같이 하고 싶어서 이제 야구 캐치볼이나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저보고 너는 재능이 아예 없다고 그냥 안 시키신다고 하셔서 어릴 때는 좀 많이 했는데 이제 크면서는 이제 보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보는 거. 네, 따라가면서 유전자니까 네, 예,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요, 저... 아, 잘하시는데 아버지는. 아, 아버지 잘하세요? 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아, 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회운영을 한 20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관심을 갖길 바랬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켜도 관심이 안 생기니까 안 되겠더라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 됐으니까 뭐 지금. 우리 그 놀랄만한 사실은 그 허성현 씨가 원래 그 쇼미더머니 나가면서 목표가 2등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목표를 이룬 거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래서 되게 기쁜 상황입니다. 아, 왜 목표가 2등이에요? 아니, 목표가 다 갔는데 왜 이 목표가 2등이야? 일단 1등을 해야지. 이제 2등이 일단 아쉽지가 않고요. 충분히 높은 목표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등의 그 무게감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뭔가 랩 서바이벌 대회에서의 우승자 약간 이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 생각을 해서. 근데 2등이 딱 발표될 때 너무 좋았겠네요. 네, 전 너무 신났는데 뭔가 신나도 되는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서. 네. 상금은 1등 훨씬 높지 않나요? 2등은 아예 상금이 없고요. 어, 그러면 원래도 근데 공약이 1등 하면 그 집 돌아가는 택시비 빼고 다 기부하겠다 이게 그거였어서. 1등을 해도. 그래서 이게 2등이나 네. 1등이나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네. 아, 그랬었구나. 없었네. 어차피 기부니까 뭐. 네, 네. 다 기부하긴 했었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오도록 네. 할게요. Here we go. 자, 세 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한 말씀씩 빨리, 얼른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백나티. 네. 6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시에 음원 오픈되고요. 유진 씨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 솔로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op tier, top tier.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아기 새도 고생했어요. 아유, 그리고 마지막 제보가 왔습니다. 이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빨리. 허시 초콜릿이라는 분이 전에 허성현 씨 안고독방에다가 토요킹 영상 올렸다가 허성현 나갔었음. 아, 네. 맞아요? 어, 맞긴 한데. 있어도 걸로. 소용이 있나 봐요. 자, 다음에는 꼭 보여주신 걸로. 다음에 하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